이정배열 A 5 곱하기 5, 5행 5열의 원소에 다음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값을 저장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그랬습니다. 자, 5행 5열의 배열인데 값이 저장되는 모습이 삼각형이죠. 그 삼각형의 값이 저장되는 순서를 보니까 1, 2,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25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15개만 들어갔죠. 지금 보면 한 행에 관해서 열이 바뀌면서 값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 대해서도 역시 열이 바뀌면서 들어가는데 어디부터 들어가냐면 이 대각선부터 시작하네요. 그렇죠? 대각선부터. 이게 이제 행 번호하고 열 번호가 같은 게 대각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각 행에 대해서 열을 바꾸면서 값을 넣어주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는 그 행의 번호와 같은 열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배정되는 값은 1부터 15까지 차례차례 1씩 증가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히 보면 전부 25개의 원소를 보유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부터 15까지만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유되는 값의 형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1행에서는 A11, A12, 13, 14, 15까지만 되어 있죠. 2행에서는 22부터 25, 3행에서는 33에서 35, 44, 45, 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R 11, 22, 33, 44, 55부터 이제 각각의 행마다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고 끝날 때는 각각의 R 끝에 55555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55는 이제 값이 배정될 배열이고요. R은 이제 행번호, C는 열번호, 그리고 V는 이제 배정이 될 값을 이제 보관하는 변수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A55를 일단 선언했고요. 큰 틀을 한번 볼까요? 바깥쪽에 반복되는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다시 반복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중첩된 구조죠. 바깥쪽에 있는 것은 주로 뭐에 의해서 조절이 되나요? 이 반복 조절하는 변수가 바로 R입니다. R. 이렇게 행이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 반복 구문이 들어오기 전에 초기값 R의 값이 1이고 안에 들어와서 끝나기 전에 R의 값을 증가시키면서 R이 5보다 크냐? R이 5보다 크면 끝내고요. R이 5보다 크지 않으면 다시 반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에 관해서 이건 이제 행 우선이죠. 행에 관해서 먼저 작업을 하는데 자, 특정한 행 하나를 놓고 다시 안에를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니까 안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반복 구문 있죠. 자, C, 열은 처음은 R부터 시작하죠. 이게 바로 C하고 R하고 값이 같으면 대각선 위치에 있는 원소죠. C는 R부터 시작하고 그러나서 무슨 작업을 한 다음에 끝날 때 C는 C 플러스 1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C가 5보다 크냐? 크면은 이제 안에 있는 반복을 끝내고 바깥쪽으로 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C에 대해서 반복하죠. 어떻게 반복하냐면 C를 하나 증가시키죠. 자, 이 경우에 R은 고정되어 있고 C가 하나 증가되고 그래서 A, R, C, R행 C 열에다가 V라는 값을 넣어주죠. 값을 넣어주는데 이 값이 배정되기 전에 V값이 바뀌는 게 없죠. 자, 1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서 초기값을 1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요게 V는 V 플러스 1보다 뒤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V는 V 플러스 1이 먼저 되죠. 그러니까 1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V가 그 경우 초기값이 0이 되겠죠. 지금 V 초기값이 1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값이 저장이 되죠. 그래서 A, R, C는 V, 그리고 난 다음에 V는 하나 증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C가 1, 2, 3, 4, 5 증가하죠. 자, C는 R부터 시작해서 5까지 끝나는 거고요. 그 R은 1행부터 시작해서 5행까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1행에 관해서는 1열부터 5까지, 2행에 관해서는 2열부터 5까지. 시작하는 게 행번호가 똑같죠. 끝나는 건 항상 5열이죠. 그리고 들어가는 값은 1부터 15까지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순서들을 가지고 이제 디버깅표를 만들 때 똑같습니다. 보시면 검은색 원번호 1, 2, 3 초기값이고 4는 반복구조 안에서 또 내부 반복이 되기 전에 초기값이죠. 그 다음에 5, 6, 7은 값이 바뀌는 거고요. 8번은 끝날지 말지 조건 비교하는 거고 9번도
조건 비교하기 전에 값을 갱신하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이 조건 구조하고 값을 갱신하는 거하고 조건을 비교하는 그런 기호하고 값을 갱신하는 거는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내부 반복, 외부 반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원번호가 검색 원번호 1부터 10까지 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디버깅 표도 한번 잘 따라오시면 자, 2번, 3번 초기 값이죠. V는 1, 행은 1. 그 다음에 4번은 1행에 관해서 이제 그 10값이 바뀌는 거죠. 1. 내부 초기 값이죠. 그래서 ARC에다가 V값을 집어넣으니까 A11에 1이 들어가죠. 자, 대각선부터 시작하죠. 1행은 1열이 대각선에 있죠. 그 다음에 6에 보면 값이 하나 증가되고 C도 증가해서 A12가 2. V값이 하나 증가하고 C값이 하나 증가하니까 A13은 3. 자, 이런 식으로 되죠. V값이 6이고 C값이 6이면 이제 8번에 보시면 조건 비교에서 이제 true가 돼서 얘는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R값이 하나 증가하고 다시 C는 이 R값부터 시작하죠. 대각선이니까. 그래서 A2는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이 가져다 사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복이 되죠. 2, 3, 4, 5, 6 이렇게 C가 바뀔 때 값도 6에서부터 7, 8, 9, 10 이렇게 되고요. C가 6이면 역시 8에서 C가 5보다 크냐 해서 true가 돼서 끝나고 나서 다시 R값이 증가하죠. 3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3행에 관해서 그런 식으로 4행에 관해서 5행에 관해서 5행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5행 같은 경우는 C값이 10과 똑같고 5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A5가 15가 되고 그다음에 16이 되고 그다음에 C가 6이 되니까 그 C가 5보다 크냐 하는 8번 체크해서 T가 돼서 끝내죠. 바깥쪽에 나오니까 다시 R이 5보다 크냐에 대해서 또 T가 돼서 끝내죠. 전체를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첩된 반복 구조인데 R이 바깥쪽이고 C가 안쪽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는 행우선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제 초기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값이 주어지는 그 인덱스죠. 그 XY에 해당되는 RC에 해당되는 초기 값이 22 이렇게 대각선 위치부터 시작한다는 점이 조심할 점입니다. 좀 간단하게 반복 기호를 이용해서 해볼까요? 앞으로 똑같습니다. R은 1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행값이 바뀌는 동안에 각각의 행마다 C값이 어떻게 바뀌나요? C는 R부터 시작하죠. 대각선이니까. R부터 시작해서 5까지. 그렇게 돼서 ARC에다가 V값을 집어넣고 V는 V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초기값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것보다 값배정이 우선이니까 여기는 1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아주 더 간단한 모습이 됐죠. 자, 이 패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변형을 시키면 뭐 예를 들면 값을 넣는 V의 값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2를 더하지 않고 뭐 2를 더하거나 아니면 곱하거나 그다음에 여기 R과 C의 위치를 바꾸거나 등등 변화시키면 그 2차원 배열의 값이 들어가는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변형된 문제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1 볼까요? 앞에 ARC는 V 그랬지만 V 대신에 V 곱하기 V. 자, 1, 2, 3, 4, 5가 아니라 1 곱하기 1, 2 곱하기 2, 3 곱하기 3.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제곱 값으로 이렇게 채워집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그렇죠? 이제 거꾸로, 이러한 형태의 행렬이 나와서 사각형의 값을 배정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또 뽑아내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플로우 차트의 틀은 같습니다. 자, ARC에 V를 넣는데 이번에는 ARC V가 아니라 16 빼기 V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이 V 값이 1부터 15까지 바뀌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일 때는 15, 15일 때는 1. 그러니까 15부터 1까지 바뀌죠. 그래서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부터 시작해서 줄어들면서 1로 바뀌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ARC는 V 그랬는데, ARC는 C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R행 C열에 있는 값은 항상 C값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각각 열의 값대로 그 열에 있는 값들이 같은 열이라면, 열의 숫자로 값이 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행에서 보면, 1열, 2열, 3열, 4열, 5열, 그러면 얘는
1, 2, 3, 4, 5가 되고요. 2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부터 갓을 배정을 시작하니까 역시 2, 3, 4, 5, 2, 3, 3, 4, 5, 4, 5, 5. 그래서 5열은 5열, 4열은 4열, 3열은 3열, 2열은 2열이 값이 배정이 되고 역시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례 4를 보겠습니다. 자, ARC는 V 그랬는데 ACR은 V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행하고 열하고 위치를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니까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예, R이 고정이고 C가 바뀌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R이 고정이고 C가 바뀌었기 때문에 1, 열에 관해서 1행, 2행, 3행, 4행으로 값이 보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1, 열에 관해서 2행, 1행, 2행, 3행, 4행, 5행. 그렇죠? 왜냐면 R하고 C하고 위치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R이 이 나중에 바뀌죠. 행 우선이고 C가 먼저 바뀌는데 이게 뒤집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요 고정되어 있는 R 값이 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1열이 됩니다. 1열 값이 고정도 있고 그 다음에 쉽게 바뀌는 C 값이 앞에 행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11, 21, 31, 41, 51. 그 다음에는 역시 대각선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22, 32, 42, 52.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형태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례 5를 볼까요? V는 V 플러스를 대신에 V는 V 플러스 2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2씩 뛰죠. 1, 2, 3, 4, 5가 아니라 1, 3, 5, 7, 9, 11, 12 이렇게 됩니다. 홀수단위로 됩니다. 자, 사례 6을 보면 V는 V 플러스를 대신에 V는 마이너스 V. 토글이죠. 값이 초기값이 1이기 때문에 1 다음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음에는 다시 1. 이렇게 반전되면서 나타납니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사례 7을 보겠습니다. 초기값 V1을 V2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2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V는 V 플러스 1을 V는 V 플러스 2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 그 다음은 4, 6, 7, 2, 4, 6, 8, 10 이렇게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2, 4, 6, 8, 10, 12, 14, 16, 30까지. 자, 이 삼각형 구조로 행렬에 이제 배열에다가 값을 배정을 하는데 2차원 배열에 값을 배정할 때에 값을 어떻게 변환을 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행과 열의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삼각형 구조로 배열할 당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